자,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이 공부의 그 반출력인데요. 61페이지에 지적 공부의 보존 관리입니다. 뭐 작년제 그 시험에 보니까 대중고등학부의 등록사. 그다음에 시험 문제가 잘못 내서 답이 없음으로 나왔던 게그 작년 그 2022년도 시험에 전산 자료 승인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내용하고. 자, 그다음에 복구 자료하고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 그러고 보니까 재작년에 다섯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네 문제가 나왔네요. 아까 그한두 문제 얘기했던 건 앞에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앞쪽에 대중고등학부 뒤쪽에 지금 세 문제 나와갖고 올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재작년에 다섯 문제, 올해 네 문제, 아니 작년에 재작년에 다섯 문제, 자 작년도 2002년 시험 문제 네 문제. 그럼 올해는 그렇게까지 시험 문제 두 문제 나온다면 일단 고거기 반출 있죠? 시도이사 승인 얘기죠? 요거는 한번 이제 한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뒤에 그 종합공부 이쪽은 다 시험 문제 복구 자료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에서 한번 보고 그 반출 얘기는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이로 된 공부는 이 종이로 된 공부는 자 지적서에 보관을 해요. 그다음에 전산된 건 뭐예요? 대형 컴퓨터에 보관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장 이렇게 대장 대장하고 뭐예요? 도면하고 그다음에 경계점, 경계점 좌표 높부, 좌표 높부. 자 이렇게 뭐예요? 종이로 된 공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산에 대한 공부 있죠?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기록 보관한 공부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보관은 뭐예요? 보관은 어디서 보관하느냐? 이건 보관은 지적 서고에 보관해요. 서고에. 자, 누가 지적 소관청에 지적 서고에 보관해요. 근데 자, 뭐는 이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한 것은 이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한 것은 이 대형 컴퓨터 있죠? 대형 컴퓨터.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지적 뭐라고? 지적 정보 관리 체계의 연구에 보관을 해요. 자, 누가 시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예요? 영구히 보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왜 소관청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당의 소관청, 종이를 보관하고 있는 해당 소관청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전산에 된 곳은 꼭 해당 소관청이에요. 네? 내가 어디 살아요? 내가, 서울특별시 뭐예요? 관악구에 살아요. 관악구에 살면 관악구에 있는 그 주민센터 있죠? 거기 가서만 뛰는 게 아니에요. 어디 컴퓨터로 돼 있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뛸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럼 보관하는데 자 뭐라고 밖으로 이제 뭐예요? 밖으로 반출해요. 밖으로 반출한다는 거죠. 근데 반출하는데 이 종이로 된 것은 뭐예요? 종이로 된 것은 천재지변 있고 천재지변.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시도지사.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또는 뭐예요? 대도시장. 인구 50만의 대도시 시장에 뭐가 있으면, 승인이 있죠? 승인이 있어요. 승인이 있으면 뭐할수 있다는 얘기니까. 밖으로 반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산이라는 것은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왜? 이건 복제하면 되기 때문에, 뭐예요? 밖으로 빼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예요. 61페이지. 자, 1번 지적 공부의 15조원. 그래서 지적 소관청의 지적 공부는 가로 열고 정보 처리 시스템은 제외된다 그랬죠? 해당 시군구 청사에 뭐예요? 지적서를 설치하고 영구히 보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반출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천재지변, 하나는 뭐예요? 승인받으면 반출한다 이렇게 써놨죠? 근데 그 쌍가리번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하는 공부는 정보 처리 시스템 통해서 기록 저장한 공부는 지적 측량을 통해서 조사된 토지 표시와 해당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정보 처리 시스템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써 있죠? 여기 누가 들어가요? 자, 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형 컴퓨터에 영구히 보존한다. 지적 정보 관리 체계를 여러분 대형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예요? 이건 반출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있으니까 바이러스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뭐 하는 거, 이거, 그 정보관리 체계 있죠? 정보관리 체계. 이렇게 정보. 정보관리, 관리 체계를 뭐 한다는 게, 체계를 구축해요. 구축한다. 근데 이건 규정이 없어요. 어디에? 이 정보처리 시스템만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누가? 국토, 교통부, 교통부 장관이 뭐예요? 장관이 구축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개 열람과 등본 교부 있죠? 공개요, 공개. 공개다, 공개. 공개다. 자, 공개. 공개가 뭐예요, 이제? 자, 교부 열람이다. 교부. 지적 공부의 교부와 열람에 관한 얘기다. 네. 지적 공부의 교부에 연락이 하는 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험 문제. 자, 뭐 작년에 나오지 않았고요. 재작년하고 그 3년 전에 연도에 나왔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공개는 종이로 된 거니까 항상 어디 가서 띄워봐야 돼요. 해당 소관청에 가야 돼. 소관청. 해당 소관청. 해당 소관청. 그죠? 해당 소관청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동그라미 이번에 지적 공부의 공개주의 이념에 의해서 지적 사항은 누구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고 있으며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하기 전 해당 소관청에 왜 해당 소관청에 가는 해당 소관청에 가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종이로 됐으니까 종이로 됐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해당 소관청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구청이 없을 때는 시청에 가시고 구청이 있으면 구청 가시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법적 얘기지. 우리가 이제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자 대장이나 도면 같은 데는 뭘 거기 동그라미 미원 얘기죠?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기록적인 공부 도면은 제외되고 열람하거나 등본을 바꿔할 때는 시장 군수청이나 읍면동장 나오죠? 이렇게 시장. 자, 시장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뭐예요? 구청장이나 어디? 읍면동장한테 가서 뛰어라. 읍면동장. 읍면동장. 절대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시도지사 들어가면 바쁘시라니까. 바쁘시니까. 시 도지사한테 뛰지 말고 누구한테 뛰라고 읍면동장한테 뛰어라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 이해하셔야 돼. 하여튼 지적법에서 지적소고의 지적공부 지적공부 이 지적공부를 절대 주의할 점은 지적공부를 등본 뛸 때는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시 도지사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걸 좀 이해해 주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62페이지 보면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수수료 나오죠? 수수료는 이제 수수료 얘기 나오면 수수료는 수입 증지하고 현금이에요. 수입증지 현금이다. 자, 수입증지 현금.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고 증지가 있죠. 인지. 인지는 국세 개념이에요. 증지니까 이게 지으시죠. 이게 지방세 개념이에요. 증지.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개념. 그래서 증지예요. 인지가 아니라 증지다 보시면 돼요. 증지. 줄을 한번 쳐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지적 공부에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의 수입 증기 또는 현금으로 소관청에 대한다. 현금으로 대한다. 현금. 자, 전산자료 이용은 작년에 그 문제를 잘못했죠? 그건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쭉 넘기세요. 종합 공부도 봤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72쪽을 보겠습니다. 자, 72쪽. 자, 토지동에 대한 얘기예요. 토지동에 대한 얘기다. 그럼 우리가 자, 토지동이라 하는 것은 자, 거기에 의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동. 아,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보시면 자, 책몇 페이지에 거기 72쪽 있죠? 토지동이에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의 이동이 뭐냐? 토지.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자 이렇게 토지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이렇게 새로이 뭐예요?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걸 말소하는 걸 말한다. 이게 바로 뭐라 써놨어요? 토지의 이동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뭐예요? 바뀌어도 우리가 토지 표시가 이게 토지 표시가 뭐예요? 당연히 소재. 그다음에 지번, 그다음에 지목, 그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 있죠? 좌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토지 표시예요.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자, 이 토지 표시를 새로 인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이니까. 자, 우리가 가끔가다 뭐예요? 토지 이동이 아닌 게. 예. 자,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 25회 때 나왔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자, 25회 때 나오고 그다음에 안 나오고 있는데 혹시 참고로 보시는 거예요. 아닌 거 하게 되면 아닌 거 하게 되면 한마디로 뭐예요? 토지 표시가 아닌 거. 그러니까 예컨대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정시로 바뀌는 건 소재가 바뀐 거니까 그건 토지 이동이 맞아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돼 뭐예요? 소유자가 바뀌는 거. 소유자는 권리상이니까 소유자 변경. 자, 그다음에 소유자 주소 변경. 자, 어디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이사 왔어요? 만약에 자, 청주로 이사 왔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살다가 청주로 이사 오면 뭐예요? 이게 청주로 이사 왔으니까 주소지가 바뀌는 거예요. 주소지 바뀌는 건 소재가 바뀐 게 아니에요. 거주지가 바뀌는 거니까. 어? 주소 변경. 그다음에 우리가 대장을 보면 대장 아래에 토지 등급과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바뀌어요. 그 토지 이동이 아니라는 거죠. 왜?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새로이 정하거나 뭐예요?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말한다. 그랬으니까. 이 토지 표시가 아닌 이 소유자 표시는 권리상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아니게. 어? 그래서 여러분 줄이나 쳐놓으세요. 그 72쪽에 밑에. 이 쌍가래 2번 토지등이 아닌 경우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등급 변경,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은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토지등이 아니다. 이게. 그래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여기 특수한 토지등 있죠? 자, 왜 특수한 토지냐면 그 토지등 사유가서 신규 등록은 이런 거다 날짜가 있어요. 뭐예요? 자, 이 기간을 정해놨다는 게 기간을. 근데 특수한 토지등은 기간은 없어요. 그래도 그것도 토지등이에요. 행정구역 명칭이 바뀐 것도 토지동이요. 자, 예컨대 원래 땅이 답인데 어디에다가 대장에다 뭐예요? 전이라고 잘못 써서 고치는 것도 지목을 바꿨잖아요. 자, 이거는 뭐예요? 소유자 신청이나 안 하면 직권하면 돼요. 응? 직권하면 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동은 토지동인데 날짜가 없으니까 이 특수한 토지동 이렇게 이제 뺀 거예요. 뺀 거라 보시고 그 토지동의 사유 그래서 자, 이게 토지동 사유. 사유 종료, 사유 종료,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이죠? 신규 등록, 새로 이정했다는 게, 새로 이정했다. 뭐야? 이런 토지 표시장, 바다 매립했어요. 땅 생겼죠? 대장을 새로 만들죠? 새로 이정하자. 그다음에 토지를 분할해요. 물론 등록 전환이 있고. 자 등록 전환은 임야 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뀌게 되면 이 토지대장에 예? 이 토지대장에 자 토지대장은 축척이 6,000분의 1부터 500분의 1로 갈수 있어요. 근데 임야대장 임야도는 3,000하고 6,000이죠. 축척이 바뀌면 500분의 1 가면 면적이 0.1까지 가면 면적이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등록이 전환되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지목도 바뀔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등록 전환도 토지동 사유예요. 그다음에 토지 분할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면적도 바뀌고. 이 땅을 뭐예요? 분할하면 하나가 두개 되니까 경계도 새로 정해야 되고. 자, 경계가 새로 정하고 면적도 바뀌고. 그죠? 자, 합병 있죠? 똑같아요. 네, 지목 변경이 있어요. 토지가 바다가 됐어요. 예, 바다로 된 등록 말소예요. 자, 이렇게 몇 가지를, 여섯 가지를 모아놨어요. 자, 여섯 가지 모아놨어요. 자, 이런 토지등 사유가 생기면 다 누가 신청해요? 아까 앞에서 봤어요. 1교시 때. 토지등이 생기면 신청하라, 네가, 소유자가. 안 하면, 아까 있어요. 논에다 집어넣고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뭐 답으로 세금을 거둘 수 없으니까. 누가? 소관청이 뭐 하겠다는 게? 소관청이 직권하겠다는 게. 일단 소유자가 신청해요. 누가 신청한다고? 토지. 소유자가 뭐가 생기면 토지 이동이 생기면 소유자가 신청하라. 안 하면 직권하겠다. 날짜가 정해 있어요. 뭐라고? 60일. 등록 전환 60일. 분할과 합병은 임의적이에요. 원래 원칙이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근데 분할은 일필지일부가.
1필지 1부가 토지의 형질 변경, 용도가 뭐가 되면? 용도가 변경이 되면. 60일에 강제적 의무가 생겨요. 합병은 이것도 임의적이에요. 강제적 의무가 언제 생기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재예요. 공동주택 부재. 아파트 질라면, 연립주택 질라면, 공동주택 부재. 와. 지목이 장학도, 철천제, 구유소 있죠? 구유소. 공채. 예, 네, 구유소 공채. 이런 지목일 때 강제적인 매칠에 60일이면 생겨요. 그 아파트 질러면 웬만한 하나로 저어라니까 하나로. 그다음에 공장용지, 학교, 공공용지 한마디로 공장용지, 국가공공 있죠? 국가 뭐예요? 물론 큰 데는 뭐예요? 근데 인천의 남동공단, 저 목포 밑에 뭐예요? 대불공단, 구미공단 있죠? 그거 이외든지 각 지자체에서 뭐예요? 자, 뭐예요? 공장 시설을 만들고 그 공장 시설이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 뭐 해줘요? 아, 당연히 뭐예요? 임대 해주고, 값싸게 임대를 해주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공장용지는 국가가 만드는 공장용지니까 여러 필지를 하지 말고 하나로 관리하라는 게. 학교도 학교 질라면 하나로 학교 짓지 여러 필지를 짓지 말라는 게. 그 도로 있죠? 예컨대 여기 옥산이에요. 여기 월포리고. 자, 지번부의적을 달리해서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같은 옥산이는 한 필지로 관리하라는 게. 같은 옥산이니까. 같은 지번부의적이니까. 철도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 하는 거지. 자, 여러 필지로 관리하지 말고 하나로 관리하라는 게. 자, 이때 60일에 강제적 의무가 생긴다. 그러면, 자, 임의적일 때는 할수 있다고. 60일에 의무가 생기니까 이건 하여야 한다고. 자, 당연히 뭐예요? 지목 변경 60일이고, 바다만 90일이에요. 자, 3년 전에, 이 바다가 90일인데 60일로 나오고, 이건 60일인데 90일로 나오고, 그죠? 이제 그 얘기. 그러면, 일단, 자, 여러분, 그 73페이지, 신규 등록은 새 신자예요.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금까지 한 번도 뭐예요? 등록이 안된 토지예요. 쌍가에서 한번 절차, 60일 동그라미 치시고, 60일. 자, 신규 등록 별표하시고, 별표하시고, 그 신청 절차 쌍가에서 한번 신규 등록 별표하시고. 60일이죠? 그 다음에, 대장을 새로 정하니까 대장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신규 등록이니까, 신규, 최초로 등록하는 거니까. 등기부는 기록한다고 얘기하고, 이 공부는 뭐예요? 행정청은 등록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등록한다고 얘기하죠? 자동차. 등록한다고 얘기해요. 그러시 등록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등록이 전환된 것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일단 꼭 머릿속에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등기부 없어요. 자, 등기부 없다. 촉탁하지 않는다.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촉탁하는 건 부탁하는 거죠? 우리가 답이 대가 됐는데 니네 등기부 대로 고치라고 촉탁한다. 그런 게 없어요. 왜? 등기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최초로 바다를 매립해서 대장을 새로 만들 때, 이 소유자 있죠? 예, 소유자는, 자, 누가? 소관청이. 소관청이 직권. 직권으로 등록해요. 직권 등록이다. 직권 등록. 소관청이 직권 등록한다. 그래서, 일단, 신규 등록하면 등기부 없다. 촉탁하지 않는다. 소유권은 소관청의 직권이다. 그래서 직권으로 조사하려면 네가 진정한 소유권자를 밝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자 쌍가라서 한 번에 신청 절차 60일 동그라미 치고 물론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의 징역과 1,000만 원이고 자 그러면 소유자 증명서명이 필요해요. 왜? 직권 조사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측량 손가는 제출하지 않아요. 손가들은 제출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측량 기술자가 측량해서 기술자가 제출하지 토지 소유자가 뭐예요? 그 손가도 받아갖고 또 제출하진 않아요. 기사가 제출한다. 기사가 알아서 제출하니까 손가도는 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자체는 측량하지 않으니까 이건 필요 없죠. 나머지는 측량을 하긴 하되 그 손가도는 소유자가 제출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제출한다고? 기사가 측량 기술자가 직접 소관청에 제출합니다. 그 소유자 증명서명이 중요한데 자 거기 넘겨보시면 거기 74페이지 뭐예요? 자 일단 만약에 일본 시대 때 1번 밀정, 1번 아짜비 놈이 니네 할아버지 재산 뺏어가갖고 뭐예요? 예, 자기 거로 하게 되면 인일증명에다가 이게 우리 땅이다 하는 것을 뭐예요?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판결 갖고 본인이 소유자임을 밝혀라. 그럼 바다 매립했으면, 자, 준공검사 인증 있죠? 예, 준공검사 이 확인증을 가져와서, 예, 본인이 모임을 밝혀라는 게요.
이 소유자임을 밝혀라. 준공업 사기증이에요. 응? 준공업 사기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도시계획구역 토지에 지자체 명의로 등록할 때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근데 여기 땅 중에 뭐예요? 자, 소유자가 없어서 그 지자체 명의로 등록할 때는 기획재정부네. 무슨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 재정부 장관의 확인서가 필요해. 그냥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오면 이건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신규 등록과 관련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타 이제 소유자 증명서면이니까. 이 A, B, C, D. 1, 2, 3, 4. 요, 네, 딱네 가지죠? 그게 아닌 게 답이에요. 물론 소유자 증명서면을 소관청이 관리할 때 지적소관, 출시돼. 지적소관청의 확인.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그 시도이사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 반지축척이 아니에요. 시도이사 나오면 반지축척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소유자 소관청의 확인이에요. 시도이사 확인이 아니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의 확인,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예컨대 준공업무사 확인증을 그 소관청에서 준공업무사 확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 굳이 뭐예요? 굳이 확인만 되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등록 처리 절차 중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 자. 그 기억 2번에 토지 소유자 등록 있죠? 기억 출시세. 뭐라고?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정리나라고 소관청이 그 지문 그대로 해서 가로 집어넣기. 신규 등록은 소유자는 누가? 소관청이 직접 조사한다. 직권 등록한다. 이게. 그다음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신규 등록의 등기 촉탁 여부 있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신규 등록은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데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 촉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등기부가 없다. 고칠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고칠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그 등록. 자, 전환 있죠? 별표하시고. 자, 의의 읽어보겠습니다. 임야, 등록 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를 토지장 및 지역도에 옮겨 등록하는 걸 말한다. 써있죠? 그러니까 등록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4년 전에 법이 기능상 안 나오고 있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자, 1번, 2번, 3번, 4번, 거기 대상 있죠? 자, 대상이 뭐 없이도, 지목 변경 안 하고, 뭐 없이도, 지목 변경 없이. 예, 자, 뭐할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지목 변경. 신청한다. 지목 변경 안 하고 신청한다니. 그, 신청하는 걸 뭐예요? 받고 안 받고는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의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목 변경할 게, 등록 전환 할게 아니다. 그러면, 등기 뭐예요? 안 받겠다는 게. 그러니까 옛날처럼 지목 변경하면서 하지 말라는 게. 자, 난개발 방지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산지관리법 등 건축법, 산지관리법 등 건축법 등 허가 신고 있죠? 뭐만 받으면 허가 뭐예요? 허가 신고 뭐 있죠? 신고. 이 허가 신고가 있으면 무조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이 전환되고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할 필요가 없을 때이 지목 변경 없이도 할수 있고. 동그라미 3번 임야도에 등록 토지가 사실상 형질이 바뀌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을 때는 지목 변경 없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자, 도시군 관리 계획서를 따라 토지를 뭐할 때도, 분할할 때도, 예, 지목 변경 없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머릿속에 다 외열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하, 이 등록 전환은 뭐 없이도 지목 변경 안 하고도 할수 있구나. 아?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 없이 하는구나? 지목 변경 없이도 가능하구나. 그게 포인트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응? 그렇게 이해되지 않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자, 다른 것은 뭐, 그렇게, 자, 다른 것은, 일단 요 등록 전환은, 요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60일의 의무가 생기고, 지목 변경 없이도 가능하고, 허가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지목 변경 없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자, 예외적인 사항, 이게 예외적인 사항이 중요한 거예요. 예, 분할이 뭔지 아르니까. 자, 넘겨보시면, 몇 쪽에 거기 78쪽에 쌍가리본 대상 있죠? 신청 절차 겹쳐요. 이렇게 대상이 쭉 있는데 대상이 동그라미 4번처럼 거기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 토지 소유자는 분할을 하고자 할 때는 소관청에 뭐 한다? 예, 신청한다. 이 토지의 분할 신청은 소유자의 임의적 사항이지 강제가 아니라는 거죠. 할수 있다. 예, 분할은 뭐라고 할수 있다. 근데 60일의 의무가 생기니까 하 여야
한다라고 뭐예요? 예외적일 때 하야한다. 왜? 의무가 생기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2번 별표하시고 자, 줄 치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공부에 등록된 일필지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될 때는 강제적으로 의무가 부과되고 그날부터 며칠에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며칠에 뭐 생긴다고?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어? 자, 일필지일부가 용도가 바뀌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토지 소유자 갑이 자, 자기 토지 전이라는 토지에다가 그죠? 자, 일부러 지 옆에다 집을 줬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토지를 다 전으로 세금내고 싶어 하죠?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토지를 모여서 분할해서 요만큼은 일필지로 전으로 세금내고 요만큼은 뭐예요? 대로 바꿔서 세금내라는 얘기예요. 분할을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일필지부가 용도다. 그때 이제 뭐예요? 그때 거기 물론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자 거기 모두 같이 내야 돼요. 자 거기 니은번 있죠? 동그라미 4번에 니은번 출지세 일필지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돼서 의무주로 분할할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지목 변경 신청서도 여기다 플러스 모두 함께 제출하고 지목 변경 뭐예요? 지목 변경 신청서도 뭐하라고 이거 함께 제출해야 된다. 지목 변경 신청서도 같이 제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자. 그다음에 합병은 합하는 거죠? 자, 예컨대 82페이지. 합병 제한은 뭐예요? 다음 시간에 다음에 자, 그 심의 과정 볼때 보겠습니다. 자, 절차를 보시면 원칙은 네 마음대로 하라네. 하고 싶을 때. 근데 여기 2번 별표하시고 줄 치세요. 예외. 맨 아래. 81쪽 맨 아래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아파트 짓는다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건물 짓는다든가 있죠? 이럴 때와 그다음에 뭐예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유지 그 밖에 공장 쭉 있죠? 이런 지목일 때는 강제적인 60일 뭐 공공용지 있죠? 이런 거. 자, 절차상 이렇게 하천이나 제방 같은 지분부의 적일 때는 하나로 관리하라는 게. 자, 그렇게 보고 절대 여기는 뭐예요? 거기 쌍가를 4번 등록 처리 절차. 그래서 자, 이 합병할 때는 뭐 하지 않아요? 예, 측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에 줄만 쳐놓으세요. 합병에 따라 경계 면적, 경계 좌표 면적은 따로 측량하지 않는다. 합병은 측량하지 않아요. 뭐하고 지목 변경하고. 그 정도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83페이지 지목 변경 있죠? 그래요. 거기 이 쌍가리번 대상을 보시면 국토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에 의한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되죠. 공사가. 하여튼 무슨 단어가 나오면 예, 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렇게 공사가 뭐라고 준공된 토지 자 공사가 준공된 앞에 뭐예요 택지개발 공사가 준공되면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자그 땅은 공사가 준공되면 지목이 됩니다 그다음 토지 또는 토지나 토지 및 건물에 뭐라고 건물의 용도가 뭐예요 용도 변경이에요.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자, 토지 또는 토지면 아니에요. 토지 또는 토지나 둘 중에 하나죠.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그러니까 토지가 예, 전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집을 줘서 이게 대로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학교 건물인데, 학교 건물이니까 학교 용지죠. 근데 자, 이 건물을 뭐예요? 건물을 자, 그 동네 유지들이 취득해서 박물관으로 만들었어요. 박물관을 만들었으니까 땅이 뭐예요, 이제? 대가 되는 거예요. 왜? 주거 사무실 점포 미술관. 그게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문화시설 박물관. 자,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무슨 개발? 도시 개발 사업 지역 있죠? 이 도시 개발 사업 지역에서. 예, 도시 개발 사업 지역에서 사업 시행, 그러니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합병 신청해, 합병. 합병 신청한다는 건 합병은 뭐예요? 왜 신청하냐면 합병은 뭘 짓기 위해서 공동주택 부지예요. 공동주택 부지 아파트 지려면 하나를 지어라는 게. 그러니까 아 개발 사업 중에서 토지 사업 시행자가 합병 신청하면 아이 공무원 입장에서 뭐라고 이 사람이 뭘 짓는구나 집 질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그걸 알수 있다는 게. 집을 질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이세 가지는 지목변경 사유인데 그러면 다음 중자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 이동 사유 중 지목변경을 신청할 사유가 아닌 건 1번, 2번, 3번? 이게 4번이에요.
왜? 직업변경 신청도 같이 내야 되니까. 일필지구가 용도 할 때는 분할돼야지만 직업변경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5번이에요. 자, 뭐라고? 자, 산지관리법, 건축법도 허가신고를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그건 뭐예요? 직업변경 안 되는 거예요. 직업변경 안 하고 신청해야 되니까. 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때문에 이제 한번 이해해 보라는 게. 그 대상만 한번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85쪽에 물론 거기 뭐예요? 물론 직업변경도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직업변경 뭘 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는다. 그 여러분 거기 84쪽에 쌍가려서 한번 등록 처리 절차 줄만 치세요. 1번. 자, 줄 치세요. 직업변경은 합병과 마찬가지로 뭐 하지 않는다?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 네, 85조 바다가 된거딱두 가지만 보자. 오늘 두 가지. 하나는 90이래요. 이 쌍가리 1번 91 동그라미 치고.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는 다른 건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60일인데 이거는 바 90일이니까 통지받은 날부터 자, 거기 1번 줄 치세요. 토지 소유자가 말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에요. 사유 발생한 게 아니에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에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단축. 그다음에 하나 더볼 사항은 그거예요. 분명히 토지등은 말소하는 게 토지등이에요. 여기 회복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디? 자, 만약에 뭐예요? 동그라미에서 한번 줄치겠습니다. 뭐라고?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됐죠?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 회복 등록은 소관청이 많이 하지. 토지 소유자가 90일 이내에 회복 등록을 신청한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항상 회복 등록은 누구만 하는 거라고? 네, 소관청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자, 여기 뭐예요? 자, 바다로 된 등록말소를 자, 그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죠? 근데 절대 회복 등록은 이 회복 등록은 누구만이 하는 거라고? 자, 소관청만이 해요. 소관청. 누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요. 소유자는 신청하지 않아. 왜? 이 토지동이 아니에요. 이건 말소하는 게 토지동이지. 예, 회복하는 건 토지동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올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하고 뭐하고 이 분할의 예외적인 사항 있죠? 예외적인 사항. 이 내용 꼭 봐주시고. 자, 신규 등록은 뭐예요? 등기부 없다. 촉탁하지 않는다. 소유권은 판결서와 준거검사 인지 기획재정부 장관 있죠? 그래요. 그게 일단 중요해요. 그다음에 바다로 된 것은 날짜가 다른 건 60일인데 바다만 며칠이라고. 90일이라고, 그 정도를 여러분이 살펴두셔야 돼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